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절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은 맨 처음에 그가 왕으로 등극이 될 때에 그가 뽑힌 줄 알면서도 사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그 사람이다 큰 소리치면서 나를 따르라 어떤 이런 대장부다운 막 이런 면이 보이지 않고 키는 커도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 숨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많은 경력이 쌓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옛날에 사울을 비방하는 사람은 저 사람도 다 죽여야 돼 이런 자기를 옹호하는 파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많은 경력도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가졌던 겸손한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16장 보지만 15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사무엘을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택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서 왕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왕을 삼으셨은 즉 여호와께서 왕을 삼았다 그랬어요. 물론 백성들이 뽑았죠. 백성들이 찬송했죠. 사무엘이 참 기름을 부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즉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 사사시대와 왕시대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는 제사장과 같은 또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왕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에게도 다 직분이 있죠. 종류가 틀린 거지.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직분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 그리고 목적 그리고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고 예. 우리가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사울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두 죽이라 그랬을 때 모두 죽이라 그랬을 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
두 가지 갈릴 길에 사울은 자기의 생각을 택하죠. 내 생각은 이게 아닐 건데.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변명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 남겨두고,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건은 항상 있죠. 예수님 때도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그 향을 부은 그 여인에게, 아, 이게 돈이 얼만데 말이야. 이걸 깨가지고. 항상 물질적인, 육적인, 인간적인, 계산적인, 이런 것이 있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이것이 능력의 길이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길이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아들과 아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주여,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 잔을 피하게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원함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이 갈림길이잖아요. 아니,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저기 가면 좀 편할 것 같아. 훨씬 내가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 아직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울을 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쩜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통해 역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다 직분이 있죠. 평신도, 장로, 집사, 목사, 권사, 모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역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집사들을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구제하는 일 같이 하려니까 손이 so handful. 손이 그러다 보니까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그냥 오는 돈이나 나눠주고 음식만 배달하고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직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그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느냐, 그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종이면 어때요? 종. 여러분 알다시피 나만 장군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나음을 받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잡은 그 종, 여종, 그 사람 말을 들었잖아요. 그 여종의 한 역할은 뭐예요? 가서 설교했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아는 그 선지자를 소개한 거잖아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미 사울은 사울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항상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상충되는 것이 여기에도 나오죠. 사무엘이 그 다윗의 형제들 쭉 볼 때 이세의 아들들을 볼 때 야, 저놈이다. 야, 저 친구다.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어떤 교회에 학벌도 좋고 연구도 잘하고 뭐 이런데 그 교회 왔는데 안 되잖아요. 뭐 학벌 잘하고 좋고 뭐 어떤 기프트 갖고 영어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뭐 말도 잘하고 응변도 잘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 사울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지. 인간적으로 하면 정신병자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그 자리엔 누구예요? 사울과 이 당시에 사울과 다윗의 그 위치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하고 홍 목사 차이라 그럴까? 트럼프하고 사회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갈 때에 악령이 떠나. 놀라운 사건이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을 따릅니다.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 찬송하고 그럴 때에 악령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또 그 자리에 삐짓고 들어오는 거죠. 이거는 어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인도 될 수 있고 우리 마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미운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것 같으면 아유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 물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앞으로 시험 들 한 번도 들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 지켜주시죠. 그러나 우리의 성경을 좀 자세히 볼 것 같으면 항상 우리가 guard your heart.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요한 것이죠. 사탄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가죠. 주님 그러지 마. 예수님께서 내가 비로소 이 친구들이 이제는 내가 이 말을 할 것 같으면 들을 때가 좀 됐구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랬죠? 비로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면 큰일 나는데 내 자리가 위험하잖아. 내 자리가 없어지잖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 하물며 그 베드로, 그 위대한 베드로. 물론 그 당시는 성령 충만의 전이지만 그 베드로의 역사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역사한 시험하는 사탄이 우리는 시험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7계를 범한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어요? 다윗이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하시고 죽을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생을 영유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이잖아요. 그러나 그에게도 사탄이 넘어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두게 하지 않게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시편 52편인가요?
얼마나 울었든지 눈물이 자기 벽에를 부딪히겠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찬송의 현장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틈쌀 수 있는 현장인가.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인가? 타이틀은 있지만은 나를 쫓아가는, 사탄에게 시험을 주는 현장인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은 좋았지만은 주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처참한 처우를 받는 한 인물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순종, 예수님께서 따라하시는 그 순종,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따라감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